갑자기 뭔가 물건 그 쉬고 있는데 앞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으르렁대니까 내를 소유하고 싶은가 봐. 이렇게 있어도 제 눈은 한번 쳐다보지도 않아요. 실랑만 이렇게 떨어져서. 자기한테 필이 딱 꽂히는 거를 자기가 딱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. Gold, please. 이거 밥 먹어 봐. 지금 현재는 안티코가 이제 진사한테 물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같이 잘 지내고는 있는데 이렇게 문다거나 그런 행동이 생기면 진짜 자기 같이 살기 힘들게 될지도 모르니까. 내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집안에 가장 힘이 센 자 이 사람한테 가서 너 이 물건을 뺏어봐. 못 뺏지. 내가 힘이 더 세. 뺏으러 와라 이 얘기예요. 뺏어야 되는 거야. 여기서 내가 지면 얘한테 사연이 뺏기는 거야. 네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뺏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빨리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간식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넣어주는 거야. 제가 좀 노력하면 얘도 금방 바뀔 것 같아요. 행복하게 살자. 리프 사랑해.